무려 10년 가까이 기다려온 신형 머스탱이 드디어 출시되고 그 가격이 화제입니다. 접근 가능한 가격대와 공격적인 비주얼 그리고 폭발적인 성능으로 현실적인 드림카로 불리는데 과연 어떤 차량인지 디자인과 재원, 출시일 및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최고 스포츠카의 자리를 지켜온 머스탱입니다. 경쟁작인 쉐보레 카마로, 다치 챌린저 등의 단종 소식이 들려오는 와중에도 건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7세대를 끝으로 내연기관 머스탱 역시 막을 내린다 전해져 많은 소비자들의 안타까움과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대는 수차례 출시가 연기되며 이를 기다려온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겼는데요. 이제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 최근 2.3 에코부스트와 5.0 GT의 환경부 인증을 완료하고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모두를 기다리게 한 이 머스탱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전장 4810mm, 휠베이스 2717mm의 크기를 가지며 신형이지만 6세대의 DEW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내연기관 머스탱의 종말이 다가온 시점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기엔 무리가 있었겠죠. 전면에 더욱 각지고 커진 그릴부 60년대 오리지널 머스탱을 닮은 모습이며 상징적인 야생마 엠블럼이 큼지막하죠. 5.0 GT 트림부턴 송곳니 같은 가니쉬가 추가돼 더욱 공격적인 맛을 내주네요. 6세대 초기형과 닮은 날카로운 헤드램프를 가졌으나 더욱 얇아져 미래적인 맛이 나며 세발의 광원과 점선식 DRL이 탑재됐네요. 범퍼부 역시 에코부스트와 GT 모델 간 차이를 줘 에코부스트에는 다소 차분한 느낌을, GT에는 과감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광활한 후드에는 큼지막 한 공기구멍까지 내어 달리는 차임을 강조해주네요. 정통 후륜구동 스포츠카의 비율을 보여주는 측면에선 1세대부터 이어져온 롱노즈 쇼테크의 실루엣을 잘 보여줍니다. 기존의 두터운 캐릭터 라인들이 사라지며 핀치 라인만이 남았고 디펜더 볼륨이 강조되었죠. 최대 19인치 휠까지 지원하며 그 속에는 큼지막한 브렘보 6피스톤 캘리퍼가 자리했습니다. 더욱 날카롭고 평면적인 모습으로 변화한 트라이바 테일램프는 머스탱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깊게 패인 트렁크리드가 스포티한 하단 범퍼부는 볼륨감이 넘치고 네 발의 쿼드 머플러에서 뿜어내는 배기음이 우렁차죠.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 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지난 세대 대비 정돈된 느낌의 실내인데요. 투박하고 단단한 맛을 내주던 과거와는 완전히 작별을 한 모습이죠. 신형 D컷 스티어링 휠엔 팔각폰 커버가 두툼하고 12.4인치 클러스터와 13.2인치 터치 스크린은 싱크포 인포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화려한 UI를 뽐내죠. 공조기 조작을 디스플레이에서 하기에 센터 페시아가 심플해졌고 수동 변속기도 지원하지만 아쉽게도 국내 사양엔 제외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위치하던 자리에 새롭게 자리 잡은 드리프트 브레이크 레버를 작동시키면 전자식으로 뒷바퀴를 잠궈 차를 미끄러뜨립니다. 2+2 시트이지만 뒷좌석은 앉는 곳이라 생각하긴 힘든 모습이죠. 세 번째, 재원입니다. 국내 수입 트림으로는 기본형 2.3L 에코부스트와 고성능 5.0 GT가 들어옵니다. 에코부스트의 경우 4기통 가솔린 터보차저 엔진이 319마력과 48.3kgm의 토크를 내고 GT 모델엔 6세대와 동일한 V8 자연흡기 코요테 엔진이 10단 변속기와 맞물려 최고 출력 493마력과 57.3kgm의 토크를 자랑하죠. 국내 수입은 미정이나 최상위 트림 다크호스에선 GT 엔진을 개량해 최고 출력 507마력, 최대 토크 57.7kgm를 발휘합니다. 에코부스트, GT 트림 모두 쿠페와 컨버터블 형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마그네틱 라이드 서스펜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등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1열 통풍 및 열선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옵션 또한 기본으로 제공하죠.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당초 23년도 중반 출시됐어야 하지만 이제야 인증이 완료된 것인데요. 포드는 머스탱의 출시 시기를 올해 2월 중으로 예정했고 1월 16일을 기준 사전 예약에 돌입했습니다. 가격의 경우 2.3 에코부스트 쿠페가 5,990만원, 컨버터블은 6,700만원이며 5.0 GT의 경우 쿠페가 7,990만원, 컨버터블이 8,6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예상대로 1,000만원가량 인상된 모습이네요. 자, 지금까지 7세대
머스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린 만큼 더욱 기대가 되었던 차량인데요. 올해엔 쟁쟁한 수입 스포츠카들이 대거 투입될 예정인데 신형 머스탱은 과연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얘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팟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 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고객님, 제가 진짜 잘해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렙.